이거 파이팅이 아, 비밀들이 아, 장난 아니죠. 비투비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이팅. 네. 팬분들과의 환호성이 난리가 나요. 네, 테이핑으로 모여주시고요. 많이 모여주시고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이요. 네. 그 중앙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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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상 컨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제가 중요한 건,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으세요. 어떤 의상 스타일인가요? 오늘 컨셉이 어떤가요? 아, 재밌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제 꽃보다 입으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디테일로 꽃을 이렇게 했는데 예, 급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또 B2B 하면은 레드카펫 포즈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번에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 물론 보여주세요. 저희가 오늘 은광이 형, 리더 은광이 형이 불참을 해서 그것을 조금 이제 예 저희가 예 은광이 형을 조금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멜로디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레드카펫을 꼭 은광이 형이 보길 바라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네, 네, 서은광 씨를 위한 이벤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호! 굉장히 털이 뭐죠? 꽤 많으시구나.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서은광 씨가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다 네. 이쪽 끝 바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약간 파이팅이 있네요. 아, 역시 비글비글 하십니다. 상반신 탈이 네, 이렇게 큰 드림 콘서트에서 서은광 씨 역사를 이렇게 기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옥수수 TV 역사 감사드리고요. 옥수수 TV를 보고 계신 팬분들에게 한마디와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비글비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아, 일단 그 옥수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매번 드림 콘서트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무대도 저희 B2B 무대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팬분들이 보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 보내지 말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쉬시면 안 되고 팬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인트 안무라든지 네, 계속 특별히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네.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어서 네, 조금 계속 기다려주세요. 포인트 안무 같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는 이제 저 말고 피니엘 형이 보여주는 걸로. 네. 자, 시작! 늦기 전에 에이, 나를 받아줘. 네 맘에 상처 물어도록 아비엔. 네, 옆에서 같이 했는데 한 번만 다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포인트 안무를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네 맘에 상처와 무는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이 정도면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무대에서 뵙도록 하고요. 네.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